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겨울빛이고는 다소 요란하게 비가 내리겠는데요. 돌풍을 동반해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오전에 경북 서부 내륙에서 시작된 비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서부 내륙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확인해 보시면 대구와 경북에서 5에서 30mm 정도 내리겠고요. 시간당 10mm 내외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북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3도, 안동 0도, 구미 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12도, 안동 9도, 구미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거기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서해 북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고령 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고령도 12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3도, 문경 1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미 11도, 문경 1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0도, 청송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9도, 청송 1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